자, 좀 응용을 해야 되네, 그죠?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물어봤죠. 여기에 좀 변형을 하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돼야 되는데, XY 지금 없잖아요, 그래서. 자, 여기, 그래서 이걸 변형을 하면 되겠죠. 이거는 X 플러스 Y의 3제곱 마이너스 3XY, 그 다음에 X 플러스 Y로 하면 되죠. 이는 14다. 그럼 x 플러스 y가 2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2를 대입하면 이거는 8 마이너스 요2 대입하면은 6xy는 14 마이너스 6xy는 6이 되죠. x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. xy 대신에 x 플러스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4, xy 대신 마이너스 1로 플러스 2가 되죠. 여기는 그래서 6이 됩니다.